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늘이 두 갈래입니다. 저쪽에는 있잖아요. 저기는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저쪽에는 비가 옵니다, 지금. 비가 오거든요, 저기는. 뭐, 구름이 잔뜩 산 위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이 두 갈래래요. 아침에 새벽에 비가 좀 왔답니다. 많이는 안 오고, 저 바닥 젖을 정도로 왔는데, 비가 좀 왔고요. 어저께 요 아이들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프로싹으로 약을 한번 해줬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요 아이들을 1타 5킬로, 다육경, 요거, 아이고, 다육경 요거 조금 타고요. 그러고, 요거, 침투전견, 요거 타고요. 이거를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안 타고, 안 하던 거라서 잊어버렸죠. 안 타고, 이렇게 약을 했더니, 입장에 동글동글 물방울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맞다. 퐁퐁을 넣을까? 이러다가, 아니지, 침투전견 있는데 넣어봐야지. 그러고, 이거를 넣었거든요. 여기 100ml밖에 안 되는데, 4,000, 5,000배를 여니까 20리터에요. 뚜껑 하나 정도 넣으니까요. 4, 5ml 넣으니까. 뭐, 쓰기는 오래 쓰겠더라고요. 요거를 넣었더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입장에 물방울처럼 약이 그렇게 맺히던 게 전혀 없이 매끄럽게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게, 저기 하나 봐요. 이 약을 매끄럽게 곱게, 붓게 하나, 그런 건지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얼굴이 깨끗해요. 넣었더니. 그래서 요저께 요또 약을 또한번더 했죠. 연달아서. 이번 여름 같은 혹독한 여름은 없었죠. 너무 혹독한 여름에 아이들이 너무 고생해서 지금 연거푸 소독함하고 어저께는 다육경도 조금 넣고 그래가 갔고요. 어저께 또 선물을 하나 받아갔고요. 요거 어저께 분갈이 했는데, 요게 화이트 그린이, 요것도 내놨다 두들레야 종류인데요.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가 예전에는 엄청 가격이 셌죠. 근데 요즘은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비싼데, 요거는 헤어론 다육 해치니 TV. 헤어론 다육의 해치니 TV가 거기 저녁마다 실방을 하는데 놀러 갔는데, 요거를 따던 거 계시길래, 나는 화이트 그린이가 하나도 없네요. 했더니, 아, 그래요, 언니. 그러면 요거 하나 키워봐요. 이러면서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저께 왔더라고요. 와서 요걸 심어놨는데, 엄청 크죠? 근데 작은 거 줬다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상은 이거 예전에는 요거 두서 하나에 4, 5천 원 했거든요. 생겼다 하면. 지금 여름에 단수를 해서 입장이 완전 작아져서, 얼굴이 작아져서 그렇지, 이게 얼굴이 확 펴지고 커지면 어마무시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어저께 분갈이를 했는데, 이게 두들레야는 전에 전문가분이 하시는 말씀이 8월 말쯤에 분갈이를 해서 잠을 깨우라 하시더라고요. 두들레야는 여름에 단수한다더라고요. 여름에 단수하는데, 8월 말께 분갈이를 해서, 빨리 잠을 깨워야 9월 달에 분지를 많이 하고, 깨어나서 분지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뽑아서 왔으니까 제가 다시 심어놨는데, 확 퍼지고 분지를 많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죠? 여러분, 예쁘죠? 그죠? 그리고, 아따, 아이들, 원래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도 말은 안 해도, 아랫입장이 계속 상하는 게 많이 나오고, 또 열화 현상도 많이 나오고, 원래는 진짜 다육이 순한 시대가 맞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육이를 너무 이제 고생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제 가을 돼서 예쁘지면 또막 사겠죠. 근데 또, 그죠? 그게 사람이 마음이니까.
여름은 올 같은 여름이 없었잖아요. 진짜 혹독한 여름이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지금도 이제 찬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또 다육이들이 예뻐져서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 욕심에 또 예쁜 거를 또 사게 되죠. 아, 레옹 예쁘죠. 레옹 예쁜데, 중간 입장이 안 보이는데 소음에 숨어 있나? 어저께 요 아이도 심은 지한 2주쯤 되나요? 근데 하엽도 이제 2개가 적고 하는 거 보니까, 적고 물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새뿌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벨루치도 예쁘고, 요 뒤에 아이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부. 전부 막, 그래도 이제 열화현상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싶어요. 전부 열화현상이 심해갖고, 원래 진짜 애 먹었는데. 요 제이드스타는 검인데, 요거는 돌기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항상 예쁜 아이로 있고요. 이렇게 고생을 진짜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아이들 약도 해주고, 이제 가을이니까 약도 살균 살충제를 한번 해주면,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다 깍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균이 침입했어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쯤 살균 살충을 다한 번씩 해주면 좋겠죠. 저는 지금 연거푸 3일 만에 한번더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게 보기는 깔끔해도, 속에 이렇게 거리대도 이렇게 보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아무 이상 없는데 꺼내 보니까 목대 고사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쪽 거리에 대해 요 거리대에 3개가 나갔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상이 없는데 하엽도 되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하고 해서 한번 꺼내 봤더니 목대 고사로 되는 애들이 3개나 있어서 그거는 처분을 했답니다. 처분을 하고 이쪽에 있던 애들을 여기다 또 갖다 여놨죠. 그래서 이게 여름에 고생한 게안 보는 사이에 많이 상하기도 했구나 싶더라고요. 요거는 아이시그린이거든요. 아이시그린인데 얘는 설빙이에요. 설빙. 설빙하고 아이시그린하고 정말 많이 닮았죠. 입장 모양도 닮았고 설빙이 조금 입장이 길기는 한것 같아. 근데 그거나 뭐 이거나 봐봐요. 아이시그린이나 이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 아이시그린이 노리짱 하면서 약간 핑크 정도로 물이 그린 드는데 이것도 같은가 모르겠어요. 아이시그린은 올해 된 거고 된 거고 요거는 설빙은 올 봄인가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둘이가 닮았어요. 닮아서 나란히 뒀더니 네가 설빙인지 내가 설빙인지 아이시그린인지 모를 정도로 닮아 있어요. 맞다. 요 사과꽃은 더 쪼그라들었어요. 요 크다가 얘도 물 차고 하더니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폭염 36도에 이 아이들을 심었잖아요. 실방하면서. 아이들 봐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 크고 있는지. 그 시래기 옆에 있던 애들 다 데려다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그 36도 폭염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잡고요. 요쪽에 애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새꽃 이거 심어놓고 바로 물주가 뿌리를 활착을 시켜가 열어놨더니 요는 물로 요 아리엘 많이 닮았죠.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크고 있네요. 크고 있고 요쪽에는 뭐 아이들 갔다 멀로도 우리 집에 와서 저면을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통통하게 물이 올라갔고 엄청 통통하네. 지금 멀로가 있고 저쪽에 홍멀로가 있고 이쪽에 오렌지 멀로가 있는데요. 어떤 색감을 낼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요 속에서 전부 그래도 물 반응은 대체적으로 다 잘했어. 요즘 이제 물 주는데 물 반응 안 하면 계속 물 주면 목대까지 고사가 되거든요. 물 반응 안 하는데 계속 물 주면 목대까지 고사되니까 물 반응 안 하면 일단은 뽑아갖고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상 없으면 다시 심어주면 되고요. 뿌리 고사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목대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물 반응을 안 하면 하루 정도 물을 줬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물 반응 안 하면 뽑아서 확인을 하는 게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